안녕하십니까. 조서전문 변호사 고성철입니다. 오늘은 이익은 내로남불이 고통은 가분계가 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집값이 이렇게 엄청 뛰었어요. 뛰게 된 이유가 우리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했다 라고 이렇게 연구보고서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주택자부터 전세자, 1주택자, 다주택자까지 모두 다 힘들다 이겁니다. 왜? 세금만 높아졌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명목이다 이겁니다. 명목. 실제 팔아가지고 이거를 회수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집값이 오르니까 이렇게 당연히 땅값도 같이 오르는 거고. 그러면은, 이럴 때 우리가 얼른 공급해야 되지 않느냐, 공급. 공급하자, 빨리. 예? 그러니까 이 공급을 건설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건설을 하면은 공공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민간이 할 것인지, 아니면 공공 플러스 해가지고 민간하고 이렇게 같이 할 것인지. 그런데, 자꾸 하는 말이 우리가 공공으로 다 해줄 테니까 월세 살아라, 월세. 월세는 우리가 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그런 경향으로 이렇게, 그런 취지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게 최근에 벌어지는 그런 사건들을 보면은 여기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고통은 세금은 이쪽에서 다 내고 이 사람들은 다 가분계예요. 가분계. 개천에서 사는 사람들이고 이쪽은 이제 인간계, 신성계, 내로남불 사람들이죠. 내로남불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알아서 집 지어주고 알아서 공급해주고 알아서 월세 살게끔 잘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쪽에서 모든 불이익을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시기들이다 라는 겁니다. 땅값이 올라가면 땅값도 내야 되고 집값이 올라가면 분양가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더 내야 되고 이런 식이 된 거예요. 의외로 싸다고 하는데 의외로 싼 것도 아닌 것 같고 라는 식이죠. 그러니까 이 내로남불 산성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정치 뭐 이런 경제, 그러니까 돈을 벌려고 하는 사업자들, 그리고 정치인들, 그리고 또 언론인들, 법조인들, 이런 사람들이 구성이 돼 있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아쉬워하지 않을 사람들이 포진돼 있다. 그러면 그네들끼리는 내로남불 산성 안에서는 야, 우리끼리는 쉿쉿 조용히 하자. 그냥 서로가 서로니까 서로가 누를 지키자. 함부로 막 이렇게 윽박지르고 막 이렇게 하지 말자. 우리끼리는 서로가 다 그렇게 협조하면서 살자. 그런데 밖으로는 이 가분계들한테는 막 치열하게 뭐 다투는 것처럼 하죠. 그러니까 다 그 쇼 하는 거고 우리끼리는 서로가 묵시에 경제적 묵시의 경제 공동체다. 묵시의 경제적 의사를 가지고 행동을 한다. 그러니까 알아서 척하면 척이다 라는 식이죠. 그러니까 정치인들끼리는 서로가 그렇게 된 다음에 내로남불 산성 안에 있다는 그 존재로서 그냥 문의만 야고 그 다음에 언론인 입장에서는 뭐 정의를 찾고 뭐를 찾고 그래요? 아니죠. 이익을 위해 주니까 이익을 옹호하는 쪽으로만 하는 거고 이쪽 세계에서는 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러면서 막 정의를 찾고 뭐를 하죠. 그리고 법조인들은 그야말로 내로남불이죠. 내가 먹으면 떡값이고 너희들이 먹으면 뇌물이고 내가 하면은 로맨스고 너희들이 하면은 다 불륜이야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양파 껍질 벗기듯이 난도질을 해버리는 거죠. 막 장칼로 한번 걸리면 그냥 싹쓸이 해버리고. 그러니까 약자는 서른 거예요. 무전유죄, 유전무죄. 뭐 그게
뭐 하루 이틀 사이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죽고 나서도 그 다음 세대, 우리 자식 세대에서 또 무전유죄 또 그럴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가분계와 내로남불 산성에 이게 딱 신분이 명확하게 이제 구분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는 어렵다. 이쪽 내로남불 산성은 더더욱 이제 두터워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번에 대장동 개발, 이제 한마디로 표현하면 대장동 게이트라고 이렇게 언론들이 이제 말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보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인물 구도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언론인이 있고 그 다음에 법조인들이 제일 많아요. 그냥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까지가 이제 언론이 다 발표하잖아요. 그러니까 1호부터 2호, 3호는 언론인 가족들이란 말이에요. 심지어 그 872만 원 출자해가지고 뭐 몇백억을 먹으니까 뭐 그 정도 가지고 뭐라 하겠습니까? 그냥 뭐 101억을 뭐 먹고 이러니까 뭐 그런다 하더라도 투자했으니까 그런다 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언론인 가족들하고 언론인하고 그 다음에 법조인들이 있어요. 법조인 한 그룹이 있다 이겁니다. 법조인 그룹 중에서 또 이제 4호의 주체는 예전에 그분이 이제 실제로 이 대장동 개발하는데 회사를 설립을 해가지고 2009년부터 설립을 해가지고 막 노력을 했대요. 그러다가 이제 안 좋은 일로 무슨 뭐 이렇게 기소가 됐는데 또 무죄가 나와요. 변호사니까 그건 뇌물이 아니고 수수료로 받은 거다라는 식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나온다 이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또 이렇게 정관들이 나와요. 정관들이 나오는데 검사장들이 두 명 나오고 대법관이 한 명 나오죠. 그 대법관은 7월 달에 2021년 7월 달에 이분이 무죄를 내요. 2020년 7월 달에 무죄를 내고 9월 달에 대법관 퇴임을 하고 11월 달에 화천대유 이제 그 고문으로 들어간다 이거예요. 불과 2개월 만에 들어간다. 그리고 또 그분이 또 이제 뭐 이렇게 또 이제 무죄 판결 이유를 두 번이나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이제 뭐 정치인하고 관련된 사건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또 고문으로 들어오고 그때 이제 또 변론을 했던 지검장 출신 또 변호사가 또 고문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애당초 화천대유가 설립 당시부터 고문을 했던 사람이 2016년 11월에 특검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또 고문을 해요. 그런데 또 이제 이 4호와 5호가 그 변호사와 같은 법인에서 근무한 사람 변호사다라는 또 언론 기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사실 확인을 더 해봐야 되겠지만 변호사인 거는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실제 그 사람인지 아니면 진짜 뭐 명의만 준 사람인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요 이게 이제 또 진짜 실질 소유자하고 또 차명하고 이렇게 같이 섞여져 있는지 그거를 또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국세청에서 뭐를 세무조사하듯이 하든지 아니면은 수사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그 부분들을 확인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이게 자본금이 워낙 적다 보니까 뭐 몇천만 원이잖아요. 몇백만 원이고. 그러니까 뭐 그 자금 출처가지고 실질 소유자 아니다 라고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 화천대유에서 그게 이제 돈이 나가더라고요. 473억이 장기 대여금으로 되어 있는 거. 그런데 대여금은 장기 대여금이든 단기 대여금이든지 하여간에 그거는 가지급금이다 이죠. 주주에 대한 가지급 특수관계자 가지급금인데 이게 이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업무무관이 되려면은
업무하고 관련 없이 쓰는 경우는 업무무관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세법상의 불이익이 따라요. 그래서 세금이 더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현금 대체로 보면은 그 우리가 가지급금을 같은 경우는 대표라든지 주주가 이렇게 실질 소유자가 자기가 막 현금으로 쓰고 그거를 이제 회계상 이렇게 정리가 안 되니까 그거를 전부 다 묶어 가지고 가지급금으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지금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지, 이런 경우는 이제 국세청이 이 업무 무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확인을 해볼 수는 있겠죠. 왜? 사용처를 다 대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 473억이 왜 그 언론인이 이 473억이나 풀어 있을까? 그걸 이제 장기 대여금으로 가지고 가요. 그 돈을 어디다 썼을까라는 이제 의문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만일 그 국세청이 세무조사 나간다면 이 부분의 업무 무관 여부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면은 당연히 그거를 용도를 확인해 봐라, 용도를 입증을 해 봐라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화천대유가 돈을 많이 광고비로도 70억을 썼다, 2019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그 기사가 나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인맥 구도가 이렇게 보면은 다 정해져 있다 이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쪽에 또 야당 정치인의 아들이 뭐 근무했다, 그 사람이 그런데 이제 이쪽에서는 뭐 1호 사원이었다, 화천대유 1호 사원이었다, 그러니까 같이 설립하던 주체가 아니었느냐라는 식으로 이제 의문을 가지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야당에 무슨 뭐 이렇게 대표를 했던 정치인도 또 거기에 고문으로 있었다 하고 그러죠. 그리고 또 금융 쪽에 이렇게 있었던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제 또 어떤 지검장 같은 경우는 공수처장으로 야당 쪽에서 이제 추천하려고 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쪽에 이제 이 화천대유 이 건을 보면은요, 다양한 스펙트럼이 들어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정치인이 여든 야든 구분이 없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검사, 판사, 변호사 다 들어가 있고,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의 선정 기준은 꼭 보면 어떤 정치인하고 연결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언론인하고 연관이 된다든지 그런 법대 선후배라든지 뭐 이런 인맥으로 이렇게 끼리끼리 연결돼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게 뭐 고위험, 고리스크다 하는데, 이게 이제 뭐 도시개발공사가 본인들이 뭐 이렇게 수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인허가 이런 절차에 본인들이 하니까 리스크가 없는 제로 리스크다라고 이제 어느 이제 소송에서 그렇게 또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이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다라는 또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로 리스크, 제로 위험이면은 아니 성남시가 그대로 공공개발하면 되는 거를 뭐하러 민간에다가 주느냐라는 이제 비판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거를 전체적으로 설계한 사람이 그 있다 이거죠. 그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어느 정도 그거를 알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지금 나오는 기사들을 정리를 해 보면은 그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악마의 증명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선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나는 선하다.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신은 존재한다. UFO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UFO는 존재한다. 라는 식의 이제 그 논리의 허구성, 이런 걸 보고 악마의 증명이라고 한다 하더라고요. 어떤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관한 판결문을 보면서 그 판사가 그런 문구를 적었더라고요. 판결문에다가. 그러면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맞다. 그래서 국가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 굳이 뭐 내가 믿기 어렵다 하면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걸 굳이 악마의 증명까지 써가면서 판결문을 쓰는 그 판사도 보면 참 독특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문구가 상당히 와 닿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잘못한 게 없다는 증거가, 잘못했다는 증거가 없으니까, 내가 그러면 잘못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악마의 증명은 무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호소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악마의 평범성이라고 있대요. 악마의 평범성은 옛날에 이제 그 독일에 그 위트겐 학살 사건에 이제 그 사람을 재판하는 것을 이렇게 봤는데, 바로 그 부분에서 악마의 평범성을 느껴지더라 이거죠. 예루살렘의 아이만이라는 이 책을 적은 저자가 말을 하는 게, 그분이 말을 하고자 했던 것이 비판적으로 사고하지 않는 무사유 그 자체가 악이다. 그러니까 합리적 의심이 없이 그냥 뭐를 선망을 하고, 아, 내 필이 와. 아, 저 사람 괜찮아. 이런 거 그냥 내 느낌에 필이 오기, 느낌이 오기 때문에 그 사람을, 아, 성공한 사람, 아, 그 사람 괜찮은 사람. 이런 식으로 이제 모범적인 룰로 이렇게 봐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과 행위를 타인의 관점에서 검토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 감정, 자기 느낌 이것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거, 내가 이런, 이러고 이 사람들을 죽이는 거는 내가 아주 반윤리적이지,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짊어져야 될 의무가 막중하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이 무사유, 그렇게 무섭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심의 작동 방향이 거꾸로가 돼버린다 이겁니다. 거꾸로가. 거꾸로 돼가지고 자기중심적이다 이거죠. 바로 이게 위태인을 죽이는 것이 내 어깨에 놓인 임무가 막중하다. 아, 내가 이 임무를 수행을 해야 된다. 라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 악마의 평범성이다. 그런데 보통 그런 사람들이 악마의 얼굴을 가진다거나 막 성격이 난폭하다거나 뭐 그러지를 않더라 이거죠. 오히려 가정에 순종적이고 충실하고 이런 평범한 사람들이더라라는 것을 이제 여기서 말을 하고자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사이코패스가 뭐 겉으로 이렇게 막 흉측하게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 뒷골목의 양아치처럼 내재되어 있다 이겁니다. 내재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이 표출이, 평상시에는 표출이 안돼 있다. 그 피라는 거는 쉽게 변하지 않는다. 피는 변하지 않는다. 그 뻔뻔함이라는 거는 변하지 않는다. 라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보면은, 정치가 우리 일상생활에 어마어마하게 파고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내 이익 조금 집값 올라간 것 보고 웃으면서, 아, 좋다 좋다 이렇게 한그 결과가 결국은 가분계의 한계 범주 내에서 결국은 내가 모든 거를 이제 고통을 치러야 되는 것밖에 없는 거고, 그 반대편에서 웃으면서 어떻게 하고 있냐, 내로남불 산성의 사람들만 배가 더 불러지고 호주머니에 돈만 더 두둑해진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사요, 의심하지 않고 그냥 필, 느낌, 성향 이런 것 가지고 그냥 무작정 사람을, 아, 저 사람 괜찮네 하면서 무작정 믿고 따르고 힘을 막 주게끔 막 지원하고 응원하고 이런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그런 본인들이 스스로가 악을 저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남의 먼지, 흠은 먼지만큼 그 미세한 것까지도 다 보는데요, 자기 허물은, 이따만한 허물은 보지도 못한다 이겁니다. 그게 확연한 차이가 난다. 그게 극과 극이면은, 그렇게 격차가 커지면 정신병자가 된다라고 이렇게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뭔가가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느끼는 거는,
뭐가 개떡이라고 말을 해도 찰떡으로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악의 평범성을 벗어나서 우리가 뭔가가 사유를 하고 의심을 하는 사람이라면은 아하, 말꼬리 잡는 것이 아니고 그 이 취지가 뭐구나. 아, 이러면 안 되지. 바로 그거잖아요. 부끄러워할 줄 알고 뻔뻔함이 없어지는 거고 자꾸 뭐를 하면 부인하고 읍소하다가 그 다음에 그거 하려면 해봐 노골적으로 나왔다가 너도 가만히 안 놔둬 하면서 공격한다 하고 이렇게 뻔뻔한 사람들이 더 이상 이 사람들끼리의 세상이 되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도 똑똑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개떡도 좀 찰떡으로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악의 평범성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부처님도 그래서 항상 의심하라, 의심하라, 의심하라 한 겁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